하루에 10시간씩 이어지는 긴 여정이 고되고 지루할 만도 하지요. 어른도 힘든데 아이는 오죽하겠습니까? 엄마의 표정도 무거워집니다. 그런데 사오리를 다시 웃게 할 한 가지 묘안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아이가 그토록 좋아하는 야마를 보러 가는 것이지요. 다행히도 지나는 길에서 그리 어렵지 않게 한 무리의 야마를 발견했습니다. 역시나 아이의 얼굴이 금세 밝아지네요. 야마. 녀석 겁도 없이 아이 우리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럴만도 한게 야마는 참 순하게 생겼습니다. 작은 야마? 야 야마야 사오라 젖 먹는다. 아, 엄마 젖 먹는다. 엄마 젖 먹어. 사오리와 나이가 비슷한가 보다. 아, 야마 치키티도 사볼까자리. 시? 먹겠다고 사무치. 저게 무니터시. 엄마도 이제 한시름 던 표정입니다. 잡고. 꼭 잡아. 꼭 잡아라. 아니, 들여다 봐. 야마, 보이지? 오케이. 자, 야마, 저 보인다. 오, 야마. 슛. 자. 우와. 야마야. 아저씨. 사오리에게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주고 싶어서 고사리 손에 카메라를 쥐어 주었습니다. 포즈 받아본다. 모델이다. 오케이. 보자. 네가 찍은 거 한번 보자. 우와, 사오리 잘 찍었네. 아저씨보다 훨씬 잘 찍습니다. 사오리 눈높이에선 야마가 이렇게 보이는 거네요. 술법이다 이거. 우와, 너도 너무 어렵다. 야, 잠깐만 사. 아이, 가자. 오케이. 한번 봐봐. 보이지? 어? 야, 이거 프린트해서 네가 너 집 걸어야 되겠다. 어? 장난 아니다. 와, 정말 잘 찍었어요. 어, 천재적이에. 야, 사오리 들여다가 저기 사진 작가 시켜야 되겠어요. 우와, 사드 끊는 소리 보세요. 장난이 아닙니다. 오케이. 앞으로 사오리는 볼리비아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사진작가로 성장하는 게다 맞지? 네. 같은 풍경을 모두가 똑같이 기억하진 않습니다. 사진으로 담은 이미지도 100이면 100 모두 다르지요. 마찬가지로 앞으로 야마가 있는 풍경을 떠올리면 그 속엔 항상 천진난만한 사오리가 함께 있을 것 같습니다. 간헐천지대 솔대 마냐나를 뒤로하고 이번 여행의 최종 목적지 우유니 소금 사막으로 갑니다. 눈부신 설원처럼 온통 새하얀 세상에 들어섰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라는 우유니 소금 사막은 그 넓이가 무려 12,000제곱킬로미터. 전라남도 전체 면적과 거의 비슷할 정도랍니다. 저 지평선 끝에 닿으려면 이 하얀 벌판을 얼마나 달려야 할까요? 하늘천지, 땅천지가 다 하얘니까 카메라하고 포커스를 못 맞춰야지. 수동을 맞춰야지, 수동을. 수만 년 전 바다가 소금 호수가 되고 그 호수물이 증발해 생겼다는 소금 사막. 지구 밖에 또 다른 별 같습니다. 이게 말이야 눈처럼 사실 큰 광활한 눈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소금인데 잡지요. 소금이 안 잡을 데가 있습니까? 짭짤합니다.
I thought in the beginning it was snow, but now I'm convinced. 12월에서 3월 사이 우기의 소금 사막에선 이렇게 하늘 위를 날 수도 있습니다. 소금이 비에 녹아 군데군데 얕은 호수를 이루는데 거기 하늘과 구름이 거울처럼 투명하게 반사됩니다. 360도 어디를 둘러봐도 그저 하늘, 또 하늘뿐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할 수 있는 광경이 아니야. 어떻게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지. 하늘도 없고 땅도 없어요. 와, 근데 하얀 나라에 신기루들만 떠 있어. 신기루들만. 하늘과 땅의 경계조차 없는 몽환적인 공간. 신기루가 그 신비스러운 느낌을 더해줍니다. 지상의 풍경 같지 않은 이곳에 지구의 역사를 증명하는 섬 하나가 있습니다. 소금 사막 한가운데 위치한 섬 잉카와시입니다. 하늘을 향해 길게 솟은 거대한 선인장 군락이 섬을 온통 뒤덮고 있습니다. 아, 대단히 날카롭고 질긴 느낌이라 그럴까요? 단단한데 탱탱하게 이렇게 활씨를 당긴 듯한 느낌의 날카로움. 이 작은 섬을 거쳐간 세월은 대체 어느 정도일까요? 그것은 우선 선인장의 크기로도 짐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The cactus here grow up 1cm per year. If this cactus grow has 11 meters, this cactus has 1,100 years. 야, 근데 이 물 한 방울 안 나오면 소금밖에 없는 이런 곳에 선인장이 살면서 매년 1cm씩 1000년을 견딘다는 게 참 경이롭습니다.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생명력이라는 게. 선인장 말고도 이 섬의 연륜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있으니 바로 섬 자체입니다. 잉카와시 섬을 이루고 있는 것은 모두 산호석인데 그것은 수만 년 전 이곳이 바다였다는 증거가 되겠죠. 잉카와시 섬에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 세상에는 몇 마디 말로 쉽게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들 지금 그런 순간인 것 같습니다. 섬 정상에는 조촐한 제단이 하나 있습니다. 주로 이곳에 들린 여행자들이 여행의 안전을 빌고 가는 곳이지요. 우리 일행도 가이드에게 코카잎을 받아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잎 세 장을 고른 뒤 태양의 신과 대지의 여신에게 기원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Pachamama, por le beau paysage. Merci d'être en vie aujourd'hui. 무사히 오게 해주신 신령님들 감사합니다. 갈 때도 무사히 잘 돌아가고 하고 싶은 일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이상의 일들이 지구상에는 존재하고 얼마든지 있을 수 있구나.
참 자연에 대한 경이로움 같은 게 저절로 느껴지고, 이거 뭐 숙연해지지 않는다. 그럴 수는 절대 없을 거예요. 오시면은 이를 보면은 이 경이로움에 저절로 숙연해질 거예요. Yeah, thank you. It's great life experience and wisdom, so I'm very glad to meet you. Hi, my lady. 꽃은 딴데야, 쓸쓸해. 왔다가 만나고 딱 정이 바짝 들었네. 네, 갑시다. 또 이렇게 또 갈 곳이 있는데 우리는.